지금 한국 사회에서 장애란 말이 되게 쉽게 쓰이고 있어. 근데 나도 얼마 전에 장애란 표현을 썼긴 했지만, 이게 장애란 표현이 쉽게 쓰면 되는 표현이 아니거든. 어? 누구나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지금은 장애가 아니겠지. 아니면 지가 장애인데 장애인지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표현을 막 쓰는 애들 중에 멀쩡한 애가 없다는 거지.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애들이 되게 지가 뭐가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장애가 아닌 거에 대한 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건가? 근데 장애보다 더 모자라 보이는 게좀 안쓰러운 느낌이야. 그냥 지가 그 장애인보다 뭐 잘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잘난 거라고 조금 어눌하지 않은 거 하고, 뭐 그런 외모도 뭐 장애인보다 딸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장애 차별이 되게 만연화돼 있어. 막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막 그지랄 하면서 은근슬쩍 막 돌려까고 씹지랄 하는데, 진짜 그런 애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궁금해. 왜 이렇게 장애 나는 일단 장애인이 아니야. 근데 혹시 몰라, 내가 장애인일 수. 검사를 일단 해봐야겠어. 내가 검사지 갖고 올게. 일단은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근데 확실히 말할게, 니들도 아플 수도 있고, 니들이 갑자기 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응? 막 사용하지 말라고, 막 뱉지 말라고. 씨발,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다 말이니? 응? GM 애비한테 배운 거를, 남한테 상처 그만 줘. 응? 그리고 장애가 아닌 나한테 계속 장애 거리지 말고, 응? 모자란 티 내지 말고. 알겠니? 알겠니? 알겠냐고, 씨발아. 진짜. 애미가 어떻게 나왔으면 진짜.